안녕하십니까? 프라임 경제 AI 뉴스룸 시작합니다. 연일 국내 신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일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8월 백신 발표에 관련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설익은 정부 발표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그간 계약이 완료된 정보만 공개하겠다면서 백신 도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습니다. 이번에 계약 성사 전 진행 과정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정부가 무리수를 둘 만큼 백신 수급 상황이 긴박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15일 백영하 범정부 백신 도입 TF팀장은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 중이고 8월부터는 백신이 국내에서 대량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에서 녹십자, ST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관련 업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휴온스 글로벌이 스푸트니크V 백신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이 발표한 내용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과 관계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생산 업체로 지목된 일부 제약사들은 공식적으로 계약 추진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지시녹십자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 및 유통 담당 사업자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으나 회사는 공식적으로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지시녹십자는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더나 백신의 수입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계열사인 ST팜은 정부 발표 후 주주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아예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재했습니다. ST팜은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합성 기술 등 핵심 역량을 확보해 생산 능력은 갖췄으나 아직 충직 및 포장 등 완제의약품 생산 설비는 갖추고 있지 않다며 mRNA 백신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상황과 맞물려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백신 관련 계약과 공급 상황에 정부 스스로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제약사 대부분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모종의 계약이 정부가 관여된 3자 간 계약이 아니라 백신 개발사와 업체 간이자 진행 중인 계약일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계약이 진행 중이라 해도 추후 백신 시생산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더구나 최근 남양유업이 검증되지도 않은 자사 제품이 마치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발표를 했다가 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한 상황에서 기업에 이어 정부마저 코로나19 관련 주의 급등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백신 접종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불만을 잠재우려고 이례적으로 계약 상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8월까지 어떠한 변수가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 변수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섣부른 발표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 간 사전 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체가 없기에 주가의 변동폭이 클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프라임 경제 추민선 기자의 8월 백신 정부 발표의 제약업계 입장 관련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